시작을. 성경에 나타난 악을 계속 연구를 하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악한 신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뭐요? 배반하였다. 이것도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대개 보면은 이 악의 세력들은 결국 자기들끼리 어떻게 해요? 싸우게 되면서 자기들끼리 죽이면서 자기들끼리 자멸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라 그것은 악한 사람들이 협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는 악의 본질상 서로 싸우게 되어 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시는 뭐예요?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이렇게 이거 잘못 읽으면 어떡해요? 여호와는 지 마음대로 그냥 막.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고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시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부리시는 악신, 이것은 결국 사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이 지 아무리 그래서 하도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고, 문제는 사울의 자유의지,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사울이 악한 신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래서 그 악신이 사울을 지배하게 한 것도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오른손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뭐요? 떠나더라. 참 여기 보면은 다윗은 무엇을 아는 것 같아요? 진선미가 생명파란 걸 알았던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수금을 써서 좋은 음악을 연주를 해주니까 그렇게 막 폭력적이던 사울이 어떻게 돼서 뇌파가 변했어. 변해가지고 결국 악한 사망파가 떠나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진짜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결국
어떤 사람이 내면에서 악을 불러일으키고 그런 것은 아니라 항상 어떤 에너지가 영적 에너지가 외부로부터 뭐예요? 와서 나의 생각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자꾸 그 생각이 난다. 내가 자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 이거야. 성경하고 비교했을 때 이것이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내가 하고 있을 때는 그것도 결국은 외부에서 어떤 그 영이 와서 나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뭐요 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아주 과학적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해 드릴게요.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뭐요 내리며 바로 그 다음 날이 됐어.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류하는 거로 다윗이 평일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 사울의 손이 뭐예요? 창이 있는지라. 자, 어저께는 어떻게 됐어? 어저께는 그 하나님의 품성을 선택한 거야. 그 진선미를 뭐예요? 선택한 거야. 그런데 오늘은 뭐예요? 창을 쥐고 어떻게 해요? 결국 다윗에게 던집니다. 죽이려고. 그것은 결국은 이 사울이 오락가락한다는 얘기야. 그렇죠?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 사이에서 어떤 경우에는 다윗이 그 수금을 탈 때 그 무슨 마음으로 타겠습니까? 하나님, 이 사울 왕을 좀 진정시켜 주십시오. 당신의 영을 받아들여서 변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그런 마음으로 탈 때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품성이 사울이 그날은 어저께는 받아들였는데 오늘은 뭐요? 오늘 안 받아들여. 오늘은 저 녀석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라. 사울이 그 사단의 영의 음성을 듣고 창을 던져서 그 다윗이 마침 피해가지고 돼요. 창이 뒤에 탁 꽂힌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도망하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자, 꽃 같은 얘기. 그 백성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동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뭐요? 귀를 기울이지를 않았다. 거부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하였어도 그렇게 그들이 행치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말로 그들에게 뭐요? 응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은 뭐냐고 하면 우리 뉴스타트에 너무 시어머니를 너무 그렇게 미워하시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고 용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것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속상한다고 너무 담배 피우고 술 많이 마시지 마십시오. 부디 건강식 하십시오. 만약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암에 걸릴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얘기를 했어. 했는데도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그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맨날 속상하고 삼겹살 먹고 한 결과가 어떻게 해요? 암이라는 결과가 응하도록 내가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죠. 아시겠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이놈의 새끼들 내가 그 결과가 응하도록 내가 암을 줬다
이런 얘기로 읽지를 뭐요?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구약 성경을 읽었을 때 지금 이거 연습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게 이거를 꾸준히 기도하면서 연습해야만 여러분 구약 성경을 탁 열었다 하면은 전혀 불안하지가 뭐요?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그 하나님의 품성을 뭐요? 확신하고 있는데 아무리 무서운 말이라도 그것은 내가 오해해서 무서운 것이지 이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서운 말은 뭐요? 아니다. 그래서 내가 틀렸지 성경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악인의 반응.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여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였으며 자, 그 다음에 악인은 그 손으로 이 그 손이라는 번역이 좀 그래요. 악인은 그들 스스로의 손으로 행한 일에 자기들의 행한 일에 뭐예요? 스스로 얽혔다. 그러니까 결국 악이 악인을 옭아맸다 이런 말이죠. 그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걸 보면은 무슨 뜻인 줄을 뭐요? 잘 모르고 번역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해를 선뜻하기에 뭐요? 힘들도록 번역이 돼 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은 결국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때 악인을 심판하실 때 무엇을 보여준다? 자기를 뭐요? 그 악인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심판하신다 이게요. 그 말은 뭐냐면은 자기가 그들을 옭아맨 게 뭐요? 아니라 모든 것을 밝혀주면은 악인들도 결국은 아하 자기의 악한 행실이 자기들을 이렇게 뭐요 옭아맸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게 돼서 결국은 심판 때 악인들이 멸망할 때 악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들이 행한 악 때문에 그 악이 악인들을 어떻게 해요? 패망케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거죠. 그럴 때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아, 하나님은 역시 우리 같은 악인들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셨구나. 아를 그 악인들이 알면서 죽는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다는 말이 그 말이다 이 말이에요. 조금 번역이 좀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 이제 재앙이란 말이 나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네 마음과 네 신하의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참 이거 여러분 어떻게 감이 잡힙니까? 또 맥혔습니까? 예? 재앙도 방문으로 생각해라.
이거 곤란한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재앙을 내리면은 너희들이 혼이 나서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해서 시급을 해보면은 이 온 천하에 나와 같은 하나님이 없는 줄로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뭐 먹이는 하나님이다? 시껏 먹이는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오해해버리면 참 그 오해한 자체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분리시킨다. 내가 손을 펴서, 자 제가 좀 해석하겠습니다.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 바로 왕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앙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품성을 뭐예요? 이 애굽의 온 천하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재앙이란 게 뭘까요, 여러분? 재앙. 재앙치고 좋은 거 없습니다. 그렇죠? 예. 네. 좋은 거 없습니다. 이 재앙이라는 것은 재앙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열 재앙이 나타납니다. 아시겠어요? 열 재앙이 나타나. 그런데 그 열 재앙을 당해 보면은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겠습니까? 이거 여기서 어려운 거다 이 말인데 아시겠어요? 이거 상당히 어려운 문제. 저도 이거 아주 한참 고민을 했는데.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메뚜기 재앙이 있다. 메뚜기 재앙이면 하나님이 메뚜기 떼를 다 끌어모아가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애굽의 모든 곡식을 먹어버리게 하면은 그때 바로가 와 하나님이 메뚜기를 그래도 이런 재앙을 내리시느냐, 시는구나. 와, 시급했네. 나는 태양신보다 누굴 믿어야 되겠네? 여호와를 믿어야 되겠네. 이럴 목적이라는 말 같이 들리죠? 네. 지금 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 그러니 결국 하나님은 시급시키는 하나님. 여러분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한번 그게 아니라고 치 그게 그럴 리가 뭐예요? 없어. 없으면 한번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럴 리가 없다 하고 기도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줘. 맞아. 하나님의 품성으로는 이럴 리가 없다. 그럼 하나님 가르쳐 줘.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 그럴 리가 없어. 그랬더니 뭐냐면 재앙이라는 게 뭐냐고 하면은 지금까지 재앙이 안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보호하셔서 그래. 보호하셔서 그래.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있기 때문에 재앙이 안 일어나. 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요? 아니야. 애굽 사람은 태양신을 믿고 하나님을 전혀 안 믿어도 하나님은 뭐요? 보호하고 있었어. 왜? 하나님은 그 다른 신을 믿는 애굽 사람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만약의 경우 보호를 거부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손을 뗄 수밖에 없어. 그러면 재앙이라는 것은 손 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손 뗄 때는 언제예요? 거부할 때야.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자기가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도 바로가 뭐 웃기지 마라. 그것이 바로 손때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야 지금 이 얘기가. 그래서 하나님이 개구리도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조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 떼면 어떻게 돼? 개구리가 막 넘쳐. 그러니까 뭐가 깨지는 거예요? 생태계 균형이 다 깨진다 말이야. 하나님이 손 떼버리면은 그게 재앙이다 이 말입니다. 그 재앙이라는 말의 뜻부터 알아야 돼. 그러면은 자 하나님이 바로에게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래도 즉 자기가 창조주며 바로까지도 누가 창조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창조했다고 얘기해줘도 믿어 안 믿어? 그리고 너희들 지금 잘 살잖아. 농사도 잘 되고 너희들 가축도 잘 크고 있고 병도 안 걸리고 그게 다 누구의 덕이라는 거요? 내가 다 보호해서 그런 거야. 그런데 그 말을 알아들어 안 알아들어? 웃기지 말라는 거야. 우리 소들 자기들이 건강해서 다 있는 거고 생태계 균형 맞는 거 다 스스로 생태계가 알아서 하는 거고 여호와 당신하고 무슨 상관 있냐? 웃기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그렇게 나오는 것이 바로 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직접 유지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줄 방법은 무슨 방법밖에 없어? 그래 그러면 내가 하나 보여줄게. 내가 개구리에서 내가 손을 한번 떼볼게. 어떻게 되는 거 한번 봐라. 그러면 개구리가 뭐야? 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후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조절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만 떼면은 뭐예요? 이게 걷잡을 수 없는 기후가 되고 우박이 오고 가축들도 하나님이 뭐요? 다 생명파로 보호해서 유전자 키고 끄고 해서 면역 체계를 유지시켜서 병들지 않고 잘 자라서. 그 하나님 손만 떼면 소들이 다 병 걸려 넘어져. 이런 것을 열 재앙이라는 건데 하나님 몇 번을 한 거요? 아홉 번을 해도 바로가 뭐요? 처음에는 항복하는 척하다가 뭐요? 조금 지나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하시면서 그거를 드디어 열 번째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게 했냐면 그거 할 손 한 번씩 뗄 때마다 애굽 사람들이 고생해 안 해. 하나님이 제일 하기 싫은 거야. 자기가 사랑하는 애굽 사람들을 고생시키는 것이 제일 뭐요? 고통받게 하는 것이 제일 하기 싫은 거야. 그런데도 더 큰 목적이 있어. 결국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자기가 뭐요? 그런 자기를 믿지 않는 그런 애굽 나라까지도 다 돌보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눈물을 머금고 손을 떼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재앙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째 품성, 두 번째 뭐예요? 창조주. 모든 것을 순간순간 조절하고 계시는 창조주라는 것을 잊지를 말아야 된다. 그렇지? 그렇죠? 그렇게 돼야 이 성경절이 이해가 가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야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나의 이름이 뭐예요? 성경에서 내 이름이라고 할 때 그 무슨 뜻입니까?
품성이란 뜻입니다. 주로 이름은 품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한 놈은 순디가 그러고 개 같은 놈은 개똥이라 그러고 예, 예. 그래서 이름을 주로 나타내죠. 그래서 나의 품성이 너를 통하여 온 애굽 천하에 뭐요? 전파되게 하려 했다. 자, 그러면 바로가 홍해 물에 빠져 죽는 건 하나님 죽이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홍해 물을 어떻게 해요? 다 갈랐는데 바로가 와서 이거는 우연이지 하나님이 가른 것이 뭐예요? 아니다 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바로에게는 홍해를 열어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정말 성경의 깊이와 넓이와 뭐예요? 높이와 길이를 알아라 이 말이에요. 잠언 5장 22절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인다. 결국 악인이 고통받는 것은 그 악 때문이지 선이신 하나님 때문은 뭐예요? 아니다. 저희가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버려두사 대적에게 제어를 받게 하시다가 저희가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뭐예요? 반복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원하기만 뭐예요? 한다면은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은총을 베풀어 줘도 어떻게 해요? 품성을 배우지를 않아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나도다.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질 않아. 시편 106편 43절 여호와께서 여러 번 저희를 건지시나 저희가 꾀로 어떻게 해요?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인해 낮아짐을 당하였다. 하나님은 계속 건져주지만은 계속 하나님의 품성을 거부할 때는 결국 낮아진다. 낮아짐을 당하였다. 성경에 당했다고 할 때는 이건 누가 한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누구에게 당했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예. 그래서 당했다고 할 때 그렇게.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뭐예요?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다 기억하세요. 제가 제일 많이 자주 써먹는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하나님은 절대로 악에 대하여 악하게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여, 자 제가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이여 내 마음속에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뭐예요? 인도하시옵소서. 저는 이거 참 마음에 드는 성경절이야. 내 속에 악이 있거든 나도 발견하지 못하는 악이 있거든 어떻게 해요? 그걸 꼭 지적해 주세요. 그렇게 되면 나는 뭐예요? 에? 영원한 길로 가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악이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나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라 이 말입니다. 기뻐하라. 그만큼 하나님과 내가 가까운 사이가 허물 없는 사이가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허물 없이 가장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을 때
악을 어떻게 해요? 지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향하였으니 향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시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다 하시리이다. 아, 예, 악을 행하였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품성은 악인을 버리시는 품성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나를 뭐요? 의롭다 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사무엘, 이것도 참 좋은 말이죠. 사무엘상 20절.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왜? 하나님의 품성을 알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어떨지라도 너희들이 뭐요?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두려워 말라. 예.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마음을 다 여호와를 뭐요? 섬기라. 좋은 말 아닙니까? 그렇죠?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따르면 된다. 결코 그분은 그분은 악한 자에게도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뭐요? 인자로우신 분이라는 같은 말입니다. 의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뭐요? 배망케 하느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의인은 이 정직한 자는 하나님은 보호하지만은 악은 사단은 자기의 부하인 죄인을 결국 뭐요? 망하게 한다. 자, 이것도 참 좋은 말이에요.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내가 분명히 잘못했다 악하다는 것이 나타날지라도 그렇죠? 더 이상 변명할 수 뭐요? 없이 내가 악함이 나타났을지라도 주여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품성을 잊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다. 우리가 뭐요? 주께 범죄하여야 한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나를 의롭게 뭐요? 하소서. 나를 뭐요? 용서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너무 타락이 많습니다. 이걸 자유라 그래. 아무리 내 속에 악이 드러나고 타락이 드러나도 하나님 앞에서 숨길 필요가 없는 그런 자유인. 예.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에 모든 것을 걸고 믿고 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뭐요? 매달리는 모습. 나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뭐요? 해하며. 그러니까 악을 행하면 결국 자기가 자기 영혼을 뭐요? 해한다는 얘기야. 악을 행하면 내가 너희를 해친다는 말이 아니다. 유다 중에서 너희 남자와 여자여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하나도 남기지 않게 하려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절시키는 게 아니라 악이 결국 너희 모두를 멸절시키도록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하겠느냐. 하지 말라. 그래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악인의 죽는 것도 기뻐하지 뭐요? 조금도 기쁘지 않다. 그가 돌이켜 그 악이 악인이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다. 본심. 여기도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뭐요? 악이 너희를 패망케 한다.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죽지 말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느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그렇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예. 죄가 많으므로 내가 너희를 죽이리라가 아니고 죄에서 떠나서 뭐요? 살아라가 하나님의 본심이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이 돌이켜 그 악에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너를 엎드리지 못할 것인적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는 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순간순간 뭐요? 아무리 어저께 의인이었다가 오늘 악을 선택하면 어저께 의의로 의의가 아무 효과가 없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매일매일 의의를 선택해야 된다. 자, 악으로부터 시험을 받는다. 혹은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기도문에 있죠. 악은 자기를 선택하는 악인을 뭐요? 죽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를 선택하는 악인을 뭐요? 구원하신다. 이게 원칙이다. 자, 이제 그 이야기를 봅시다. 그래서 이 사울에게 악신이 임했다. 그러면 사울은 결국 다윗이 수금을 타도 그 악신이 어떻게 임함에 힘 있게 임함에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어떻게 해요? 힘 있게 내리며. 자, 이 힘 있게 내렸을 때 사망파가 강력하게 사울에게 탁 임했다 말이에요. 임했을 때 사울은 무슨 생각을 했게? 무슨 사각을 했게? 오늘은 내가 저 다윗을 뭐요? 죽여버릴 것이다. 오늘은 내가 어제처럼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내가 끝장을 뭐요? 내버리겠다. 이건 누가 하는 말이에요? 사단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진짜로 오늘은 그놈의 새끼를 절대로 가만둘 수 뭐요? 없다. 아 이거 죽일라 그러다가도 수금만 트니까 자기가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먼저 사단이, 야 사울아, 너 인마 어떻게 뭐야 너? 남자가 뭐 그래? 한번 죽이려고 마음 먹었으면 뭐요? 죽여. 그때 이제 사울이, 맞다. 내가 왜 그렇게 약했을까? 사단이 또 뭐야? 너 인마 왜 그렇게 약해? 오늘은 뭐야? 이게 이제. 그 사단을 확실하게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사울에게 악신이 힘있게 내린 결과.
성경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해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자, 그 다윗은 그것도 모르고 오늘도 자 하면은 될 줄 알았어. 즉 사망파가 다윗의 수금으로 들어가는 그 음악의 아름다움을 통하여 들어가는 사울에게 주어지는 생명파를 어떻게 해요? 압도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생각을 하는 것도 결국은 밖에서부터 뭐예요? 사단이 넣어준 거야. 그래서 성경은 가롯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까지도 뭐라 그래요? 마귀가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넣어줬다 그래요. 성경은 이렇게 이런 책이 된 말입니다. 심리학 책은 뭐라 그러게? 가롯 유다가 예수를 죽이려는 생각을 했다. 그 가롯 유다가 한 거란 말이야. 사단이 가롯 유다로 하여금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준 것에 대해서 심리학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학문 차원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학문 차원의 심리학자들이 성경을 보면 가롯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려고 했느냐? 그 원인은 성경은 뭐라 그래? 사단이 그 생각을 넣어줘서 그렇다. 그리고 심리학자들은 뭐요? 모른다. 그냥 한 생각이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생각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교만이다. 그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내가 해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나의 마음의 평안과 모든 것을 불안하게 하며 내 건강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스트레스가 되게 하는 것은 그게 다 사단이 뭐예요? 넣어준 사망파에 내 뇌세포가 반응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나를 정죄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과거에 굉장히 나쁜 짓을 했어. 누구에게 굉장히 나쁜 상처를 줬어.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상처를 너무 스트레스를 인하여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이 나서 뭐예요? 죽었다. 이렇게 될 때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내가 용서를 뭐예요? 구할 틈도 없이 그 사람이 어쩌다가 그러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잖아. 상대방은 뭐예요? 죽어버렸으니까.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용서를 받아야 내 마음이 편한데 용서를 해줘야 될 그 대상이 뭐예요? 죽어버렸어. 그러면 나는 영원히 죽을 때까지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됩니까? 그 양심의 가책이란 게 뭐예요? 도대체 왜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양심의 그래서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그래. 받는다는 말은 누가 넣어준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준 것을 그러니까 받을 때는 반드시 뭐요? 주는 주체가 있어. 우리는 그냥 받는다 그래놓고도 그냥 뭐 주는 주체를 몰라. 그래서 스트레스를 뭐요? 받는다. 그 반드시 스트레스라는 것을 주는 주체가 있어. 그 제가 그러잖아요. 지발점 스트레스를 듬석듬석 뭐요? 받지 말고 사양하라 그래.
스트레스라는 건 사양해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상처를 주고 내가 잘못했어. 근데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참 나쁜 사람이 있구나. 어떻게 내가 그 따위 짓을 했을까 그 사람에게. 그러니 그 사람이 술을 먹고 그러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뭐요? 죽은 것 같다. 그게 아닐 수도 있지만은 만약 그 사람에게 교통사고 나서 죽었을 때는 나는 그렇게 뭐요? 생각을 할 수 있어. 누구는? 나는. 근데 그게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나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받게 하기 위하여 양심의 가책, 죄책감에 죄책감에 어떻게 해요? 시달리게 만들어서 병을 나게 하기 위하여 죽이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계속 밤낮 없이 뭐예요? 너는 아주 나쁜 인간이야. 네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마음 편하게 산다는 것이 네가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 사람은 죽었는데 너는 편안하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것이 이 세상의 도덕을 이용해서 사단은 사람들을 족치는 거예요. 내가 할 말이 없도록 만든다고 사단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너를 용서할 수 없도록 이제 죽어버렸지만은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주체는 뭐예요? 나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용서했으면 그 죄는 뭐예요? 용서된 것이다. 이것을 믿으라 이 말이야. 믿어. 이것을 믿으라 이거지. 네. 하나님은 이것을 믿으라고. 안 그러면 우리 인간은 그 대상에게 용서를 받아야 내 마음이 좀 편해졌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때까지 뭐요? 죽을 때까지 내가 용서를 못 받았으니까 나는 벌 받아야 싸다라는 그러한 자책감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책감, 죄책감이라는 것이 지금 이 악의 세상에서는 도덕적으로는 상당히 선한 것으로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네가 양심의 가책도 안 받냐? 네가 인간이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그게 이제 사단이 세워놓은 도덕적 그러한 관념으로 우리를 올가매고 있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은 네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할지라도 나는 너를 뭐요? 용서했으니 너는 부디 용서된 것으로 어때요? 믿으라 이거야. 그래야 네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거야. 아시겠어요? 네. 네.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없으면은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영적 운명은 상대방에게 달려있어 결국.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이러한 진리를 믿지 않으면은 그건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것이 뭐예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맛보아 아는 것은 아니다. 체험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체험을 위하여 열심히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고 그때 하나님이 생명파를 강력하게 보내서 드디어 그 시냅스를 뇌에 형성된 거요. 그 죄책감의 그 뇌의 연결을 탁 끊어주실 때 와 이제 자유. 그 죄책감으로부터 자유. 도덕적 뭐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
그것을 누리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요?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실제로 내가 생활 속에서 체험해주게 해주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과학적으로 좀 우리가 이해를 해봅시다. 여러분이 그 정규 세미나에서 들으신 분도 계실 테지만 제가 114기에서는 이걸 강의를 안 했어요. 우리가 아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하는 것을 연구를 해서 그 어떻게 떠오르게 되는가. 사실은 어떤 생각이 왜 갑자기 그 녀석 생각이 떠오르지? 이런 경우 많잖아. 나는 그 녀석 생각을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뭐요? 없었는데. 그런 걸 뭐라고 해? 뜬금없이. 느닷없이. 경상도 말로 하면 뭐요? 가학중에. 가학중에. 참 경상도 말 재밌어. 자, 이게 떠올랐다 하는 것이 참 그 어떻게 어릴 때부터도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런 게 떠오르지? 갑자기. 여러분, 나는 전혀 생각이 없는데 떠오르는 게 뭐예요? 떠오르는 것 중에 제일 확실한 게 뭐예요? 그게 꿈이야, 꿈. 나는 지금 자고 있는데 떠올라서 뭐 이상한 것들이 그 개꿈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게 떠올라야 될 이유가 뭐예요? 전혀 없는 거야. 내가 떠올릴 생각도 없었고 그런 거는 떠올리기도 뭐예요? 싫고. 왜 그런 꿈이 꾸이지? 나 참 오늘 밤에 또 꾸일까 봐 뭐예요? 겁난다 캐도 또 꾸여. 그러므로 우리 속에 마음 속에 머리 속에 떠오르는 것은 내가 조절할 수 뭐예요? 없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쩌는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그 다중성격 환자 그는 마귀들 그 악한 영들 마음대로 그냥 떠오르게 만드는 거야. 마음대로. 그러니까 뭐 이 여자가 막 미치는 거야. 그 누구의 보호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 보호가 없다 이거죠. 왜? 그 사람은 어릴 때부터 새 엄마에 대한 뭐요? 증오, 아빠에 대한 증오. 그 다음에 그래서 17살 때 집을 뛰쳐 나와서 새 엄마 밑에서 도저히 못 살아가지고 그래서 회사에 취직했는데 그게 직원들이 또 성추행을 해서 그래 또 회사로부터 도망 나가 다른 회사로 갔는데 그 사장이 또 성추행을 해서 막 이래가지고 막 이 여자의 마음 속에는 막 뭐밖에 없어? 증오가 막 꽉 차니까 이게 사망파가 꽉 차니까 생명파가 꽉 막혀버려. 그러니까 그 증오 막 그러면서 이제 그 증오심을 자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 증오심을 어디 갖다 버릴 데가 뭐예요? 없잖아요. 그러니 그 원수들을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용서해야만 그 여자는 산다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그 여자 속으로 들어와서 악한 영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보호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귀신이 들었으니까 이 귀신 든 놈이 뭐라 그래요? 중고차 타고 살 바에는 죽는 게 낫다 그러는데 이 귀신 든 거야 이거. 그 귀신 든 거지.
그래서 여러분 귀신 들었다는 것을 뭐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 사단이 넣어준 생각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옳은 생각이라고 받아들이고 그 귀신 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진리. 아 이것이 진리다. 나는 이런 생각만 하고 뭐요? 살아야 된다. 하나님 당신의 영을 넣어주십시오. 이러고 살아야만 우리가 귀신들로부터 뭐요? 보호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네. 심각한 일이죠. 네. 자 그러면 이런 현상을 과학적으로 좀 뭐 이런 게 있는지 한번 보자 이거죠. 자 이게 뭐 그림은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좀 자 이건 무슨 실험이냐고 하면은 여기 보면은 요거는 시간입니다. 그 여기가 뭐예요? 제로. 제로. 그 다음에 요거는 1초 후, 2초 후, 3초 후, 4초 후, 5초, 6초 후. 요거는 1초 전, 예? 2초 전, 마이너스 2초, 마이너스 3초, 마이너스 4초입니다. 근데 요건 뭐냐 하면은, 혈류, 이 손가락 끝에 혈류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가만히 있을 때는 혈류가 약간 흐릅니다. 이제 이게 정상이야. 정상이야. 근데 이제 어떤 실험을 하느냐 하면은 사람을 딱 앉혀 놓고 이 혈류 검사를 어떻게 해요? 딱 여기다 이제 꽂아 놓고 혈류를 검사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때는 저 밑에 파란 줄이야. 그냥 이렇게 돼. 되는데. 근데 그림을 그래서 이제 앞에 스크린을 딱 해 놓고 그 스크린에다가 그 사진을 딱 비춰 주는 거예요. 비춰 주는데 두 종류의 그림이 있어. 한 종류는 아름다워. 아름답고 이쁘고 꽃 아름다운 자연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종류는 비참하기 짝이 없는 이런 거 있지 이런 거 이런 비참한 장면들만 모아가지고 그 사진들을 어떻게 해요 무작위로 섞었다 이거야 그래서 10장씩 섞어 20장을 보여주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그 비참한 장면을 몇 개를 이미 뭐요? 봤기 때문에 이제 10장씩 섞었다 그러니까 언제 어느 사진이 나올지를 뭐요? 모르는 거야. 그러나 불안해요, 안 해요? 혹시 다음번에는 비참한 사진이 나오면 어쩔까 하는 불안감이 있는 거야. 그래서 다 혈류 검사를 하면요. 희한하게. 예. 자, 그래서 요거는 아주 아름다운 사진을 봤을 때 혈류의 예, 변화입니다. 별로 변화가 뭐예요? 없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희한하게 비참한 장면을 보고 나서 2초, 3초 후에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 혈류가 쫙 올라가는데 이상하게도 그 다음 사진이 비참한 광경이 나오는 사진일 때 이상하게 혈류가 뭐예요? 여기 1초 전, 2초 전이죠? 3초 전부터 혈류가 어떻게 해요? 쫙 올라가서 낮아지려고 할 때 이제 드디어 여기서 사진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비참한 장면. 그러면 쫙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앞으로 좋은 사진이 나올지 비참한 사진이 나올지를 뭐요? 모르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좋은 사진이 나올 때는 이런 현상이 뭐예요? 혈류 증가가 없는데 자기는 몰라. 다음 사진이 뭔지 모르는데 나쁜 사진이 나올 직전부터 이미 뭐예요? 예감이 안 좋은 거야. 그러면 예감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도 몰라. 그런데 뭔가 이 사람에게 준비를 뭐예요? 시킨 거야. 왜? 준비 없이 이러고 있다가 너무 하면 막 까무러질까 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놀래켜 주려고 뒤에 대화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하려고 하니까 이 여자가 벌써 엄마 그러니까 놀래키려는 사람이 뭐예요? 놀래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알았냐? 그러면 감이 이상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수학적인 존재가 아니야. 이 영적인 영의 세계가 있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보호하고 있어. 너무 놀라지 않게 그렇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막 바쁠 때는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래서 막 전화 받고 있는데 뒤에서 막 와 하면 진짜 놀래버려. 막 전화기가 날아가. 근데 가만히 있을 때는 뭐예요? 그 감을 느낄 수 있어, 그렇지? 그렇죠. 자, 이런 실험이 있고 그래서 이런 실험도 결국은 이런 결과를 비추어 봤을 때 우리에게 암암리에 뭐예요? 영적 그 파동을 보내가지고 예감하게 해주는 그런 외부에서 들어오는 영적 에너지, 영적 파동, 파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실험이 될 수도 뭐예요?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진짜로 발견한 게 뭐냐 하면은 그 UCLA의 이삭 프리드라는 세계 최고의 신경외과 교수가 이 사람이 연구를 한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을 밝히려는 목적으로 연구를 한 것은 아니고 이 뇌가 어떻게 기억을 하느냐 하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연구를 하다가 발견한 게 뭐냐 하면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 우리 뇌 속에 뇌신경 세포가 굉장히 많아. 수십 조개야.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뇌신경 세포 수많은 뇌신경 세포 중에 이렇게 해봐서 박하연이 사진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누구야 윤미 김윤미 사진 그 다음에 김순양 세 사람의 사진을 딱 보여줬어. 가지고 김순양이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랬더니 요 뇌신경 세포가 반짝반짝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뇌세포, 요 뇌세포 속에 김순양이에 대한 정보를 뭐예요? 입력해놨어. 이 사람은 까만 옷을 입고 있다. 그리고 안경은 세 사람 다 꼈네. 그리고 이 세 사람 중에는 나이가
제일 많은 것 같아. 그 정보가 이 세포 속에 딱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박하연이가 이 사람이니까 잘 봐라, 잘 기억하라 그랬더니 아, 박하연이는 빨간색 옷을 입은 여자고 눈이 상당히 나쁜지 아주 도수가 높은 안경을 쓰고 있다. 그리고 셋 중에 제일 제일 어린 것 같다. 그 다음에 윤미는 기억하라 할 때 요 신경이 바짝바짝 하는 거예요. 머리를 묶고 나이는 중간쯤이고 참 순해 보인다. 그 정보가 뭐예요? 특징들이 다 입력이 됐어. 그래서 이게 굉장한 발견입니다. 아, 우리 뇌세포 한 개 한 개마다에 뭐예요? 이 정보가 입력이 되는구나 하는 그 사실을 발견했어. 이는 과학적으로 볼 때 굉장한 그러니까 뇌세포들이 망가지니까 기억이 뭐예요?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은 뭐냐 그 사람 보고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시오 그런다고. 그럼 이 사람이 아 박하연이가 떠오릅니다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것은 박하연이가 떠올랐다고 할 때 하고 나서 이 박하연이의 정보가 들어있는 뇌세포가 반짝반짝했겠습니까? 반짝반짝부터 하고 나서 이 사람이 아 박하연이가 떠오른다고 하겠습니까? 예, 반짝반짝하고 나서요. 그러니까 나에게 무엇을 떠오르게 하는 것은 떠오르기 전에 뭐요? 떠오르도록 누가 선택해서 떠오르게 뭐요? 이 셋 중에 박하연을 떠오르게 하는 어떤 에너지가 뭐요? 있다는 것이 간접적으로 뭐요? 증명이 됐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래서 아 할 때고 반짝하고 나서 뭐라 그래? 박하연 그런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 딱 측정해서 이게 증명이 돼버렸어. 참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 과학자들이 지금 이걸 보고 그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 박하연 그러고 나서 반짝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어떤 비디오 내용을 회상해 보라고 세 종류의 비디오 내용을 보여주고. 그것을 한번 떠올려 보라고 주문했다. 두뇌 촬영 화면에 따르면 그들이 비디오를 시청할 때 활동했던 뉴런들이 비디오 내용을 회상할 때도 다시 뭐요? 활동했다. 심지어 연구팀은 피실험자가 비디오 내용 중 어떤 것을 회상할지를 뭐요? 예측할 수도 있었다. 왜? 회상하기 전에 이미 뭐요? 반짝하니까 이 환자는 이거를 회상할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였단 말이야.
이게 웬일이 이런 일이 다 있어.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한다 안 한다도 결국은 뭐예요? 영의 세력에 의하여 어떻게 해요? 지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착각하지 뭐요? 말라 이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실수를 하고 상처를 줬어도 그것은 결국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누가 한 거야? 사단이 나로 하여금 시켜서 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사단의 말을 들은 것을 하나님이 뭐요? 용서해 줬으면 그것으로서 끝이고 그 사람의 상처받은 부분도 결국 누가 상처받게 했어? 사단이 했으니까 그 상처받았다는 그 사실도 뭐요? 그것도 죄라. 그러니까 상처 준 사람을 반드시 뭐요? 용서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누구 손해? 자기 손해야. 그러므로 그 용서 안 하는 것도 그것도 죄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피차간에 다 용서 받고 용서해주고 하는 것을 누구를 중심으로 해야 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야만 해결이 되게 돼 있는 그 이유는 결국 영의 활동에 우리가 지배받기 때문에 우리는 하염없이 당할 수밖에 뭐예요?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의 주체가 돼야지 내가 용서의 주체가 된다거나 다른 사람이 용서해줘야 내가 용서를 받게 된다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이 뭐예요? 없다라는 얘기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그 내용과 관계되는 뉴런들이 몇초 전에 먼저 뭐요? 활동을 시작한 것을 보고 아, 이 사람은 무슨 비디오를 회상할 것이다라고 몇초 전에 이미 뭐요?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와, 여러분. 예. 그럼 과학자들은 뭐라 그런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 사실이 과학적으로는 굉장한 발견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사이언스지에 그 황우석 교수 논문이 실린 그 유명한 과학 논문집 사이언스지 2008년 10월 달에 이게 실렸습니다. 자, 논문 제목이 뭐냐? Internally Generated Reactivation of single neuron. 이 뉴런이 바로 뭐예요? 바로 뇌세포입니다. 뇌세포의 액티베이션, 활성화가 시작됐는데 이거는 뭐예요? 밖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어쨌다고요? 내부적으로 생성된 뇌세포의 활성화라고 부른다 이 사람들은. 왜이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뭐예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 그 우리 뇌 안에서 이렇게 턱 반짝하더라. 이게 사실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우리는 지배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예요? 알아서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리모컨, 장난감 리모컨 자동차가 움직이면 무식한 할머니는 손자가 조절하는 줄을 뭐요? 모르고, 야, 이 자동차가 참 지가 알아서 잘하는구나 하는 말이다.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러한 활성화는 뇌세포의 활성화는 An internally generated neuronal correlate. 아주 애매한 문구를 써서 이러고 얼버무리고 맙니다. 지금 이 실험은 하나님의 그 영의 존재를 정말 밝혀주는 귀중한 논문으로 생각되는데, 그거를 그냥 내부에서 저절로 생겨난 그러한 자극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
이러고 결론을 내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야.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도 가룟 유다의 생각이 아니었다. 그렇지? 가룟 유다는 거기에 동의했다. 그것을 선택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언제든지 할 가능성이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택을 붙잡았을 때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이제 성경과 과학이죠. 네. 좋으신 많은 잘못된 생각을 사단이 넣어줄 때 받곤 합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생각을 받아서 잘못된 일을 합니다. 이것은 사단이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일을 하고 나면은 사단은 아주 심각한 자책감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스트레스에 쌓이게 하고 정말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도록 사단이 나를 정죄하는 것에 동의하는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 참으로 도덕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는 결국 내가 나를 죽이는 행위입니다. 주님은 생명을 주시려고 합니다. 생명팔을 주시려고 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사단의 정죄하는 그 목소리로부터 자유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내가 나를 용서 못한다는 그 말 참으로 도덕적으로 들리고 양심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하는 나를 내가 용서 못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 나 자신을 주님께 굴복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면 내가 나를 용서 못했더라도 그것이야말로 그 하나님이 해준 용서야말로 진정한 용서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기도로서 확신이 되도록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이 우리 뇌세포에 와서 우리의 생각을 조절하고 있는 이 영들의 세계가 확실히 있음을 인식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항상 진리의 영만 선택하도록 우리 자신을 악의 영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